미세먼지 농도가 너무 심해서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아침입니다. 2021년 6월 8일 화요일 17번째 소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 4월 23일에 저희 소다 뉴스에서는 서울 관광 마이스 분양 소상공인 회복도약 자금 지원에 대해 소개해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인지 서울관광재단은 5월 20일부터 내일 6월 9일까지 추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이 소식을 몰랐거나 접수 시간을 놓쳐서 신청 접수를 못하신 사장님들께서는 지금이라도 준비하셔서 신청하시고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한편 서울 관광 회복 도약 자금은 서울에 있는 관광 마이스 분야 5천 개사에 총 100억 원을 지원하는 대규모 사업이고 지난 5월 14일에 첫 번째 공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서울 관광 회복 도약 자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도 접수되었다고 하니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또는 영상을 취미로 만드시는 분들께 좋은 소식이길 바라면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6월 1일에 상금 1억 원인 제주 공모전을 소개해드렸는데요. SNS 팔로워 또는 구독자가 1천 명 이상이라는 높은 벽이 있었죠. 이런 벽이 없는 공모전도 있으니 아쉬워 마시고 도전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경기도에서는 청정계곡 감성인증 사진 공모전을 8월 31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고, 충청남도에서는 10월 29일까지 충남 어디까지 가봤니라는 주제로 영상 또는 사진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각각 500만 원, 2,700만 원의 상금이 기다리고 있으며, 두 곳의 공모에는 구독자나 팔로워 수 같은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으니, 영상이나 사진을 좋아하는 숨어있는 더 많은 실력자들이 응모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라봅니다. 프랑스 정부는 한국인을 녹색 등급 국가 여행자로 분류하고 프랑스 여행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행신문에 따르면 프랑스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입국하는 외국인의 출신 국가를 녹색, 주황색, 적색 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녹색 등급으로 분류된 우리나라 국민은 프랑스 입국 시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의무 격리 조치를 해제합니다. 단,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가 없으며 미접종자는 탑승 72시간 전 시행한 PCR 검사 또는 항원 검사 음성 증명서를 항공기 탑승 시 제출해야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한편 6월 5일 기준 프랑스 국민의 41.5%가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8월 말까지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이 접종을 마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소다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